시작한 구성원 드랍시 운영하면서 많이 따라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잘 따라왔었는데요. 아, 딱 그 구성원 선수가 바라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것일 것이에요. 자신의 드랍시 공격을 딱 갔었을 때 상대방이 막으러 오면 점수를 조금씩 챙기면서 그때 7시 멀티로 활성화시키자. 근데 민창기 선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차피 내 드랍십이 상대방한테 뒤지고 있는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방어하러 가는데 이미 늦었으면 진짜 뼈를 치는 그 공격이 중요한 것이었죠. 아, 네, 정말 지금 네, 지금 민창기 선수가 이렇게 판단을 내렸던 것이 정말 중요했던 것이요. 12시역은 뭐 여러 개의 멀티 중에 한 부분이지만 정말 이 부분은 상대방의 지금 핵심 지역이거든요. 네. 팩토리 장악과 서플라이 파괴 두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지역이었죠. 자, 이렇게 여기 데미지는 5시 데미지는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럼 12시 쪽에도 뭔가 활약을 했어야 돼요, 구성원은요. 그렇죠. 여기서 구성원 선수가 약간 당황을 했죠. 딱 때마침 병력이라도 좀 나왔으면 좀 막을 수가 있었겠는데 그러지 못했던 상황 때문에 당황을 했는데 12시 멀티 날렸으면 바로 시즈 모두 풀고 11시로 날아갔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끌렸거든요. 네. 계속 서 있어요. 이 병력들은 AI상 때릴 게 없어요.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막 때리잖아요. 그때 때릴 게 많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구성훈 선수가 본진 지역에 재정비를 하느라고 이 지역에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것 같은데 아,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고요. 멀티태스킹이 좀 많이 아쉽네요. 아, 공격적인 플레이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과감하게 그냥 뒤돌아보지 않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여기도 물론 이제 스탑버 돌리는 다음 작전까지 괜찮았다고 하더라도요. 그렇죠. 아마도 자신의 본진에 이제 상대방 병력이 떨어졌을 때 서플라이가 많이 이제 손상이 됐잖아요. 인구수가 이제 밀고 인구수에 빨간불이 들어오다 보니까 7시 라인에 SCB 끌어다가 막 스탑포트 건설하느냐 아니면 서플라이 짓느냐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것 같습니다. 12시 멀티는요. 아, 근처가 완전 초토화가 됐어요. 병력 떨어지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많은 서플라이가 정말 그 구성훈 선수가 추가적으로 병력 생산을 못하게 만들었고요. 아, 그리고 지금 이제 배트크루저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배트크루저를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은 10시 센터에 흩어져 있는 저 병력들을 좀 모아서 좀 활용해 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좀 많이 아쉽고요. 11시 라인에 진작에 달려갔었으면 맨 처음에 갔었으면은 진작에 갔었으면 저 탱크 3마리도 없었을 그런 때였는데 네. 이미 방어를 해놨잖아요. 업그레이드도 지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탱크 두 대가 그냥 때려버리면 바로 녹습니다. 아, 그리고 드랍스도 많이 깨졌고 아 지금 보니까 왜 11시 못 밀었나 했더니 이유가 있었네요. 네, 아무래도 그 치즈모드 공이업 되니까 상당히 그 한 번에 탱크를 다 잡을 수가 있었죠. 네. 자, 그러면 상호철 말리기 9시 7시 이제 마지막 구성원의 카드는 배틀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민창기 선수가 또 기막힌 판단이 나오는 게 멀티를 그냥 아예 힐을 말려버리는 이 플레이 구성원에게는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을 안 줬습니다. 민창기 선수가. 네. 그런데 막 공격 당하고 있을 때 배틀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아, 되게 위협적이긴 했어요. 배틀이요. 네. 배트크루저가 뭐 한 10개 이상 되면 진짜 무서운 유닛인데 다행히 또 민창기 선수 입장에서는 배트크루저가 업그레이드가 그렇게 잘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다행이었죠. 네. 아, 민창기님이 이 상황에서 200 찍었네요. 아, 구성원. 나름 자신 역할을 다하기 최선의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결과는 생각만큼 따라주지 않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테란전을 할 때도 그 경기력이 상당히 좀, 예, 좀 불안불안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연패를 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태태전에 집중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구레이스의 이병, 민창기 이병, 확실히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공구레이스. 확실히 민창기 선수가 오늘 플레이가 진짜 단단했습니다. 이 구성훈 선수가 화력에 집중했는데. 어디 한 군데 들어갈 구멍이 없었어요. 네. 신상무 선수랑 할 때는 그래도 막 과감하게 들어가고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그만큼 민창기의 오늘 경기력이 진짜 훌륭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트로 넘어가도록 하죠. 매치포인트에서 손찬훈과 박정석이 붙습니다. 선수들 경기 준비하고 있네요. 선수들을 만나보시죠. e스포츠의 중심 온게임넷과 함께합니다. 신한은행 프로리그 공구1국 시즌. 자, 그동안 11번 만나서 계속 이기기만 했던 공군 상대로 첫턴 무너졌습니다. 화성.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성훈 선수가 무너진 이 시점 손창훈 선수가 지금 베스트 컨디션은 아니라고 그래요. 지금 몸이 왁해가 되진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출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김태균 선수가 1승 2패로 조전 성적을 거두고 있으니까 손창훈이 지금 나서줘야 프로토스 라인 살릴 수 있다 그거죠. 그럼요. 몸 좋을 때만 컨디션 좋을 때만 어떻게 이겨. 얼마 전에 김이나 심지어 올라갈 때도 감기 걸리고 다 그런 법이거든요. 이럴 때 뒤무리에서 몸 안 좋아도 그냥 그걸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손창훈 선수까지 무너지게 되면 맨날 이기던 공군 에이스한테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마트를 박동석이 보신다 보니 이제 왕고참이가 최고참이거든요. 상병인데 벌써 최고참 아주 무대가 빌렸는데 아무튼 박정석
아 이렇게 이등병이 해주는데 최고참이 무너지면 얼마나 장편을 올리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적도 그렇고 다 모든 상황이 안 좋지만 앞에서 이등병이 앞에서 1승을 해주는데 상병이 박정석 상병 여기서 딱 승리 다 가져다주고 공군에 있어 3대0 달려야죠. 그렇습니다. 아 사실 뭐 공군의 편대 제가 잘 누구지 모르겠지만 최고참이면 여기 견장창호든요. 견장창호과 다름없는데 박정석 한다고 최고참 두 명 인사세트 만나면서 우승자 출신의 두 명이 뭔가 보여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박정석 선수도 무엇보다도 진짜 승리가 눈앞에 아른아른 거릴 거예요. 분명히 챙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 것인데 요즘에 뜻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손찬호 선수도 반대로 손찬호 선수가 또 경기 그렇게 페이스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박정석 선수도 이번 기회에 1승 딱 챙기면서 공군 에이스 2승으로 딱 3대0으로 오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제시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진짜 화산공군 두 팀 모두 페이스 안 좋거든요. 페이스 안 좋을 때 그러나 이게 기회가 돼서 적극히 잡아주니까 그냥 분위기 사는 거 아니겠어요 공군. 그렇습니다. 앞에서 1경기 2경기 박정 선수까지 잡아준다면 3대0 정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자 화산 손찬호 선수들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아 오늘 진짜 경기 원점을 돌리고 김경모 이재동으로 이어지는 환상의 서브라인이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역전승 가능할 것인지 경기 준비 됐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죠. 여기서 박정석이 손찬호만 잡아준다면 정우장 강한 한동희 김경모 끝내고 화승전 11연패 끝내고 팀 12연패에서 끝내는 다 끝내는 거예요 박정석이요. 그렇습니다. 박정석 선수가 여기서 너무나도 할 것이 많습니다. 그 모든 걸 하려면 이번 경기만 승리를 따내주면 됩니다. 네 그런데 손찬호이 무너지면 그에다 공군이 이긴다고 한다면 와 방금 그동안 싸웠던 각 팀의 이미지 하나 둘씩 옷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냥요. 화승 우주는 한 경기만 이겨주게 되면 이대동 선수까지는 무조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운데서 연달아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급합니다. 공군 12연패만큼 급한 게 최근 3대빵 두 번째 화승도 그만큼 아니면 더 급해요. 화승 각 팀이었잖아요. 광안리도 가고. 네 매치포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손찬호 선수의 지점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오렌지색 7시 이에 맞서는 박정석입니다. 파란색이네요. 일단은 손찬호 선수는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경기가 첫 경기가 되겠고요. 박정석 선수는 두 번째 경기입니다. 1패를 김구현 선수에게 이제 단장의 능선에서 했었는데 두 번째 경기 매치포인트에서 최근에 진영화 선수랑 이제 김대엽이 붙었고 박정석 네. 저도 오늘이 제일 신기한 날이에요. 제 옆에서 항상 같이 게임했던 친구를 네, 이제는 제가 해설을 하게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 공군 아 공군의 에이스가 아주 극대적인 네, 전 세계 팬분들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분들도 감사합니다가 문득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뭐 드리던 말씀을 맞아 드리자면은 이제 진영아 김대엽 붙었었고 최근에 김태균 김태균이 붙었었는데 진영아 김태균이 이겼거든요. 근데 그 두 경기 모두가 3게이트로 활용해가지고 경기를 끝내버리는 그런 전략이었어요. 네. 과연 뭐 양 선수가 오늘 어떠한 전략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3게이트 전략이 또 나오지 않으리란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럼요. 한 방에 끝내버리면 네. 그래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요. 그렇죠. 아무래도 최근에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최근에 뭐 유행 전략이라고 한다면 3게이트도 되겠지만 다크템플러도 선수들이 자주 쓰거든요. 특히나 박정 선수가 저번 경기에서 또 다크템플러를 또 활용을 했기 때문에 손창 선수는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초반에 정찰부터 먼저 출발하는 모습이고 양 선수 다 비슷하게 출발했네요. 네. 박정 선수의 스타카드. 자 프로브가 만났고 이 손찬호는 프로토스전이 첫 경기고 매치포인트에서는 두 번째 경기예요. 김윤환 선수랑 경기를 가졌었는데 1패 경험이 있습니다. 네. 자 선수들도 둘 다 토스고 해설위원도 둘 다 토스고 두 분 다 다 토스네요. 네, 통 토스예요. 예. 네. 토스 바닥이에요. 아무래도 그 박정 선수랑은 좀 친구다 보니까 경기 전에 이제 좀 뭐라 언지를 주려고 갔더니 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오영정 상병한테 오늘 박정 선수 이제 뭐 실수라도 하면 조심하라 그래라 그렇게 전했는데 네. 오늘 경기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해설로 공기 좀 잡아줘야 돼요. 네.
우선은 뭐 4토스에 전용준 캐스터는 프로토스 안 하시나요? 제가 레벨이 제가 무서워서 저도 토스 뭐 제가 레벨이 알겠습니다. 조용히 닥치고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중계는 몰라도 제가 무슨 뭐 종족을 감히 두 분이랑 제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아, 네. 또 가족 단위로 오셨네요. 네. 아이고 아버님. 요즘에는 진짜 가족 단위로 많이 오세요. 아이고 앞니가 다 빠졌네요. 어린이 아이고 이뻐요. 네. 즐겁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무래도 주말이다 보니까 네, 여러 가족분들도 많이 오시고 용산이 거의 꽉 찼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우선은 매너 파일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견제를 해보고 싶은 마음은 양 선수가 똑같을 텐데 박정석 선수는 방어를 해둔 편이고요. 파일런 하나를 지어놨고요. 네, 지금 상당히 특이한 점이 네, 지금 박정 선수는 노질러 상태인가요 혹시? 예, 바로 테크트리를 올렸고요. 손창훈 선수는 원질럿을 생산한 이후에 그리고 원질럿 생산하고 사이버 이후에 드라곤이기 때문에 일단은 박정 선수가 먼저 초반에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네. 있습니다. 질럿 두 개째 찍었습니다. 손창훈 나왔어요. 찍은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되면 박정 선수에게는 드라곤을 먼저 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드라곤 사업이 먼저 돼서 드라곤 컨트롤에 대한 이점이 있을 테고 뭐 손창호 선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단점이 많은 그런 빌드는 아니에요. 오히려 드라곤만 딱 왔었을 때 박정호 선수의 드라곤이 왔었을 때 질럿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무빙샷을 통해서 또 방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또 이점이 손창호 선수에게는 있습니다. 네, 매치 포인트가 아무래도 러시 거리가 있으니까 드라곤 사거리 업그레이드를 통한 컨트롤 재미보다는 박정호 선수가 여기서 예, 프로브를 먼저 쫓아내고 그리고 바로 테크트리를 좀 더 빨리 올릴 수 있고 가스가 여유가 좀 되거든요. 오히려 박정호 선수는 드라곤 테크를 이렇게 빨리 드라곤으로 바로 넘어가는 이런 전략을 사용하면서 두둑한 배짱을 통해서 앞마다 그냥 원게이트 멀티 딱 하고 들어가주면 야, 네, 지금, 딱 들어가네요. 네, 네 박정 선수가 양 선수다 지금 앞마당 넥서스를 먼저 가져갔거든요 지금. 일단 네, 생각은 맞으시죠. 비슷해요 중후반 생각은. 3게이트로 바로 끝내버린 닥터도 여러 차례 나오는데 양 선수들 그냥 확장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쪽 선수가 3게이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있는데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똑같은 거죠. 근데 질럿이 두 마리 더 있는 쪽이 순찬우 선수이기 때문에 첫 교전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덕 소우순대도 아무튼 실드라도 벗길 생각입니까? 근데 이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손창우 선수가 정찰병 들어가기 자 이게 들어가나요? 네 정찰병 공간 열어준거예요 자 이게 들어가나요? 네 한방도 한방만 달아봤어. 로보틱스까지 네. 확인되나요 네. 이러면? 네 처음에 박정 선수가 드라곤부터 먼저 생산하다 보니까 손찬우 선수는 앞마당 넥서스 가져가고 로보틱스 이후에 두 번째 게이트를 지었고요. 박정 선수는 두 번째 게이트가 더 빨랐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죠. 박정 선수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상당히 깔끔한 그런 움직임이었어요. 어차피 드라곤으로 뭐 컨트롤해서 점수를 챙길 마음은 없었고 저 프로브가 들어가고자 그런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게 뭐 성공적으로 들어갔었고요. 네. 정찰을 꾸준히 하고 있고 그 정찰도 이렇게 좀 고단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앞마당 네. 돌아갑니다 양선수들. 네, 박정 선수가 두 번째 게이트가 먼저 빨랐기 때문에 뭐 한번 찔러보는 선택도 뭐 나쁘진 않고요. 뭐 여기서 지킨다고 하더라도 뭐 손창 선수의 이후의 공격에 또 수비를 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박정 선수가 바로 아돈테크까지 좀 빨리 올릴 필요가 있겠어요. 팀 네. 최대 연패 기록 그 지역적인 기록 다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오늘 공군에이스 팀 똘똘 뭉쳤습니다. 이등병보다 승병 최고차까지요. 네, 지금 박정 선수가 프로브로 두 번째 게이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예, 상대방의 의도를 좀 파악을 했다면은 여기서 3게이트를 올린 이유가 한번 찌르겠다는 의미거든요 지금. 오히려 근데 예 진짜 무리하게 쑥 들어갔다가는 저 그 초반에 전투를 벌였을 때 질러 한두 마리가 진짜 큰 힘이 되거든요. 오히려 예 손찬우 선수가 막 게이트를 쭉쭉 늘렸으면은 찔러줄 수 있는 쪽은 손찬우 선수가 맞는데 예 박정우 선수가 우선 게이트 늘려주고 있고요. 예 지금 앞마당 게스치치도 하고 있지 않고 이 얘기는 뭐 아둔이나 템플 아케브 뭐 다크 템플러라든지 하이 템플러로 활용하기보다는 단순히 질럿 드라곤으로 뭔가 좀 이득을 재미를 좀 보겠다는 의미인데 야 옵저버가 뜨는 타이밍에 한번 네. 갈 것 같은데요. 네, 손찬호 견제까지 여러 가지 작전을 지금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죠. 딱 이 상황에서는 배짱에게 드라곤이 아까 좀 전진 배치돼서 옵저버를 먼저 잡아주는 그런 센스가 좀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진짜 옵저버가 중간에서 커트 당하는 그런 현상이라도 나오게 되면 그 진짜 옵저버 잡힌 쪽은 옵저버 잡힌 것만으로도 이제 불리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손창 선수가 리버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박정 선수는 빨리 좀 태클을 타는 오히려 태클을 타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공격을 가면 막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예, 태클을 타는 게 안전하죠. 네, 방향이 다릅니다. 근데 갈 길이 달라 양 선수들은요. 양 선수가 지금 당장에는 타이밍을 잡아서 막 공격을 이게 옵저버 못 잡나요? 예. 타이밍을 잡아서 양 선수가 공격을 가게는 약간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럴 만한 채비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할 수 있는 쪽은 리버가 있는 손찬웅이죠. 야, 네. 그리고 지금 손창 선수가 지금 넥서스 불이 계속 꺼져 있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네, 파일론 숫자 최대한 아끼면서 유닛에 집중하겠다. 프로보스 아무나 다시 프로 돌아가네요. 이렇게 네. 되면은 이제 박정석 선수가 손찬우 선수의 옵저버 잡아줬고 자신의 이제 옵저버가 상대방 기지, 손찬우 선수의 기지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딱 들어가서 보자마자 마중을 좀 나가 있어야 돼요. 야, 시간을 끌어줘야 됩니다. 리버가 네. 날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마중을 나가서 시간을 끌어주면서 자신의 병력이 불어났을 때 덮치는 플레이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예, 지금 언더가리에서 드라곤 뭐 사냥이라도 하려고 그러나요? 지금 손창 선수 여기서 만약에 세기를 박을 거면은 언덕으로 지금 다섯 지역 언덕 쪽으로 돌아서 내려가는 편이 훨씬 더 좋거든요. 아, 근데 주변이 움직임을 봤나요, 박정석이요? 예, 지금요 움직임 자체는 손찬우 선수가 약간 더 좋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요. 박정우 선수의 옵저버가 들어가고 나서 이제 병력이 나온 건데 한 박자 빠르게 손찬웅이 먼저 나갔거든요. 네.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센터 교정 붙거든요 지금. 예, 여기서는 이제 붙으면 양성도 붙으면 안 되고요. 네, 그럼 거기다 2분간 추가됩니다. 예. 손찬웅이요. 예, 중요 거점을 박정우 선수가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손창 선수는 여기서 이 병력을 무리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셔틀로 프로토스의 본진, 박정우 선수의 본진에 타격을 가는 편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손찬웅 선수 아주 박정우 선수가 지금 병력이 너무 그 언덕 위를 장악하는 건 좋은데 너무 바깥쪽으로 빠져나와 있으면. 오히려 투리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손창훈 선수가 아예 한방 노리고 투리버로 밀어버리겠다라는 생각인데 이렇게 되면 박정석이 지금 위기거든요. 그럼요. 손창훈 선수 손견제 아니겠습니까? 네. 견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야 돼요. 손창훈 네, 지금 자리 차지해야죠. 지금 언덕간에 네. 올라오게 되면 손창훈 선수가 좋습니다. 네, 곧 자, 투리버 나와요. 곧 투리버 나와요. 곧 투리버 나와요. 투리버. 야, 이게 리버겠다라는 것은 질러 도망갑니다. 질러 도망가요. 예. 질러 도망가도 다시 타면 어떡합니까? 지금 리버 안돼요. 드라군으로 투리버의 일선사를 잡아야 된다. 때문에 리버가 뒤로 빠진다고 하는데 박정석이 이건 막은 분이에요. 여기 막는다고 하더라도 셔틀 소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손찬우 선수는 두 가지 콤보를 준비한 거예요. 전투에서 승리하면 자신이 이기는 건데 전투에서 패배했을 경우에는 셔틀 소급을 통해서 견제를 통해서 또 다른 기회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야, 이거 전투 패배라고 또 하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전투에서 패배하면 뒤거든요. 전투에서 패배하면 너무 빼는 거 좋지 않은데요. 손찬우 이거 방금 저 교전 이후에 계속 몰아붙이고 있어요. 불러서지 않습니다, 손찬호. 숟가락 꽂혔고요. 자, 옵저버 있나요? 옵저버 있나요? 손찬호 선수 옵저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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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앞에 있는 거는 이제 박정석이 옵저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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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옵저버 잡아. 옵저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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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단템 때문에. 리버 때려줘야죠. 네. 단템 빨리 리버 찍어버. 리버 베야죠. 리버 베야죠. 리버 베야죠. 좋은 컨트롤이에요. 근데 넥서스. 넥서스 못 지킬 것 같습니다. 네, 넥서스 깨진 상태도 이거 지키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분위기거든요. 넥서스 깨지면은 정말 역전하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박정도는 한 방밖에 없어요. 네. 손찬호 선수가 타이밍이 너무 좋았네요. 아예 재고 나왔기 때문에. 근데 손찬호 선수가 이런 플레이 너무 잘합니다. 프로토스전뿐만 아니라 테란한테도 이렇게 타이밍을 재고 나오는 준비하는 플레이가 너무 좋아요. 네. 박정석도 나름 데뷔를 했습니다만 야 진짜 두 리버 기다렸 한 방에 넥서스까지 깨고 온 전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손창 선수가 정말 박찬 선수가 뒤쪽으로 빠져있는 틈을 타서 언덕 위로 빨리 올라온 그 선택이 손창 선수 빛이 났네요. 네. 예. 손창 선수가 기회가 여러 가지로 많았어요. 만약에 언덕 위에서 자신이 밀릴 것 같으면 또 다른 입구가 있잖아요. 아래쪽 그 입구 박찬 선수의 또 멀티 바로 아래쪽에 있는 그 공간을 활용해서 또 공격을 했으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박정석 선수가 올인 플레이를 하더라도 안 됩니다. 못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마당 가져가고 하이 템플러를 바탕으로 미네랄 멀티까지 조금 더 일찍 가져가는 그런 형식의 그림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럼 손찬웅 선수의 다음 반응 무엇일지 일단 템플러 태클을 거의 다 탔거든요, 손찬웅도. 네, 여기서 손찬 선수는 뭐 셔틀로 다시 하이 템플러 뭐 게릴라로 또 통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 선수는 이제부터는 견제를 한 번 더 받으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견제 한 번이라도 받으면 더 이상 복구 불능이거든요. 네, 지금도 거의 치명타가 가깝습니다만 아직 심장부에 맞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따라가야죠? 그렇습니다. 근데 무서운 게 또 셔틀 그 소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언제든지 날아와서 리버 한 마리만 날아와주게 되더라도 일꾼을 잡지 못해도 하이 템플로만 저렇게 잡아주게 되면 박정석 선수는 꽤나 아플 수가 있어요. 네. 다시 병력 천진 배치 손찬웅. 일단 상대는 뭐 못 나오거든요. 못 나오는 서 있는 상대가 고정 타겟이에요. 네, 때리기 딱 좋아요. 예, 몰래 멀티 체크까지 꼼꼼하게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요. 정말 승리에 대해서 열망이 정말 큽니다. 지금 손찬 선수. 자, 셔틀 또 움직이죠. 네. 지금 셔틀이 견제 들어오게 되면 뭐 안 들어가면 그만이긴 한데 저게 진짜 견제가 지금 될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정면쪽 쳐지면서 뒤로 들어가면 박정석이 대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야, 네, 지금 박정석 선수가 견제할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지금 막아야 되는 타이밍인데
견제가 유니까지 지금 준비됐어요. 아, 이것도 이러면 아, 그죠? 변수죠. 다템이에요. 어쩌고도 있고. 야, 여기서 기적같이 사이언스톰이 이제 정면이에요. 정말 다시 한번 기적을 걸어줘야 됩니다. 자, 이제 또 장전이래요. 네. 인간이 장전이 되어 있어요. 톰 나오라. 톰! 톰 한 방! 톰 한 방! 톰 한 방! 장전! 장전 안 되어 있나요? 페이크인가요? 톰 페이크! 나오네요. 자, 이거 빼야죠. 이거 빼야죠. 네. 정면을 꽂혀야 됩니다. 머리 위로 제대로 긁어줘야 돼요. 하이템 블록! 아, 근데 발빠른 대응이네요. 진짜 속차로. 야, 지금 한 번 더 있어요. 본진으로 가요, 지금.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하이템 블록 견제는 박정섭 쪽에서요. 지금 한 번 더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이게 쏘는 것도 쏘는 거지만 너무나 발빠른 대응이 속차로 선수에게 지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풀어부 피하니까 IPL을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기지 더 있습니다, 손찬호군요. 안마당 견제받으면 제2멀티 쪽으로 곧 가면 돼요. 박정석 선수는 이 셔틀이 잡히면 안 됩니다. 손찬호 선수는 셔틀 하나 내주게 되더라도 그래도 괜찮은데 박정석은 잡히면 안 돼요. 박정석이 병력까지 같이 기동합니다. 야, 근데 지금 손찬호가 병력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박정석 혹시 위에 올라가나요? 네. 안박뿌리나요? 아, 여기서 시간 걸고 위쪽에서 타격 좀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아프죠. 셔틀 아프죠. 계속 한테도 맞아. 네, 기회 필요하다. 지지대죠. 지지기. 7킬. 3킬. 거의 10킬 나고요. 그리고 위에서 박장훈 선수가 위에서 몰아치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이거는 조심해야 돼. 이거는 위드만. 여기서 조심해야 사이언스톰으로 이득 보겠다는 뜻이죠. 스톰으로 이득 봐야지. 여기서 병력이 낭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남아요. 스톰으로 이득 보고 빠지는 드라그로 달려와야 돼요. 박정훈 찜찜찜찜하면서 박정훈보다 시작됩니다. 드라그로 달려와야 돼요. 드라그로. 네, 질로 다 맞았어요 지금. 드라그로 달려와야 됩니다. 다 될 것 같은데요. 최대한 지금부터 건처하는 건처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야, 사이언스톰 하려고 굉장히 훌륭한데 손찬웅의 셔틀 플레이도 좋고요. 완전 녹았어요. 손찬웅 선수 사이언스톰의 자신의 질러 두 부대가 완전 녹아났어. 이입구까지 이거 박정석이 이거 역전되는 분위기야. 역전되는 분위기. 지금병도 가면 박정석 지금병도 보내야 됩니다. 리버 잡아야 돼. 셔틀 리버만 잡아. 리버 아카 나왔어요. 야, 이거 비나요. 리버 잡았어요. 병력 충원해야죠. 손찬웅 선수. 손찬웅 지금 프로브 많이 피해 많이 당했거든요. 질러 많이 죽었고 안마당에서도 프로 피해봤고 여기서도 프로 피해봤고 지금 손찬 선수 프로브 상당히 부족합니다. 네, 옆에 끊기면서 지금 안간에 두고 있습니다. 박정석. 그 위기에서도 넥서스 깨진 상황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부진도 네. 좋아요. 박정석이 정말 불리했었는데 상황을 진짜 좋게 전술적인 움직임으로 좋게 이끌었습니다. 손찬호 선수는 그 셔틀 한 개 너무 혈안이 되어 있어가지고 병원병을 그냥 덩어리가 그냥 같이 움직이는 바람에 박정선 선수에 호되게 당했고요. 손찬호 1커트 약 90. 네, 박정선 선수가 그 셔틀이 계속 기다리다가 111이에요. 조합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야, 이게 여기 잡으면은 박정선 선수가 엉덩 아래에서 또 사이언스톰을 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옵저버로 시야 확보하고 지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야, 지금 만약에 올라가서 자리 차지한다면 박정 선수가 지금 너무나 이렇게 긴장을 늦추면 절대로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경기가 끝난 것이 아니고 언덕아래서 지금 이 프레임 플레이 굉장히 좋아요. 옵저버를 네. 보고 있기 때문에 손찬호 선수가 대응이 상당히 좋고요. 야, 아콘으로 재활용까지 이렇게 되면 아콘 내기 두 배 차이가 있다. 나죠, 아콘 수정왕. 네, 이러면 전세 역전이 된 거죠. 오히려 센터를 잡고 있는 쪽이 박정 선수가 된 거고 게다가 손찬호 선수가 지금 함부로 싸움을 걸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박정석 선수는 아콘이 내기나 세 마리인가요? 한 네 마리 정도가 보이는데 한 네 개 정도 갖추고 있었거든요. 아칸이 네 개이기 때문에 함부로 싸움 걸면 안 돼요. 네. 손찬호는 질러 비중이 높아요. 손찬호 질러 선수가 압도적이에요. 네. 손찬호 질러 비중 높습니다. 아칸 옆에 갔다가 다 녹아요. 지금 네, 손찬호 선수 여기서 리버가 타 있다면 변수가 리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유닛 숫자 차이에서 박정호 선수 거의 압도적이거든요. 박정호 선수 싸울 기세인데요. 아쿤을 믿고 싸우는 겁니다. 네. 박정호 선수는 아쿤을 믿고 싸우는데 서로 양 선수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서는 안 되고 양 선수에게 또 필요한 거 전투 싸움도 전투 싸움이지만 박정호 밀어붙이죠. 밀어붙어요. 셔틀을 또 잡아줬다라는 것은 견제의 위협 부담이 없어졌다는 뜻과 같은 것인데 네, 추가 병력 지금 오고 있고요. 여기서 거의 지지 받아내겠다는 것이죠. 계속 밀어붙여야죠. 그럼요. 드라군 내기면
상대편보다 박정석이도 더 교율이 빠르거든요. 자 스톰. 네 스톰 얘네 다 나랑 믿을 수 있는 것은 스톰이에요. 나는 얼마나 탔습니까? 자 이렇게 스톰. 나오자마자 아이템 불러줍니까? 나오자마자 아이템 불러줍니까? 야 손으로 읽고 읽고 아 혼자 과감하게 치고 들어가는 일꾼 13마리 잡고 왔어요. 달아서 그러니까 달아서 박정 선수가 경기 잡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손찬웅 선수의 그런 유리함보다도 지금 박정석의 유리함이 손찬웅 선수의 유리함 두 배예요, 두 배. 그렇습니다. 그리고 5시까지 확장대 비교가 안 돼요, 지금요. 손찬웅은 두 개 돌리기도 바쁠 텐데요. 예, 그리고 박정 선수가 안전하게 11시, 12시, 6시 멀티지역 다 밝히고 있거든요. 지금 손 안에 뻔하다 이거예요. 자기가 이제 공격만 가면 이기겠다 이거죠. 자, 공군에서 12연패를 끊기 위해서 야, 이 분위기만 가면 2대 0입니다. 지금 팟은 거의 잡은 거예요. 네, 손찬웅 선수는 두 가지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박정 선수의 공격을 스톰으로 막아내고 소스톰으로 전쟁을 야, 이게 마지막 러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요. 막히게 되더라도 야, 이 병력 자체가 손찬웅 선수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밀어붙이네. 그냥 밀어붙입니다. 리버만 보면 오라 이거야. 진짜 오라 이거예요. 드라군이 저렇게 공을 던지면 아무리 질럿이 많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리버가 있다고 하더라도 힘을 발휘를 못하죠. 네. 다음은 바로 리버 잡으러 접근입니다. 리버 잡으러 무빙샷! 다시 리버 1점 받았어요. 그리고 중앙병도 더 보내지 않습니다. 이게 없어서 안 보내는 게 아니라 있는 데도 안 보내는 거예요. 야, 언덕 드라군 진짜 세네요. 네, 다음에 아이템 불러니까 아이템 불러 1점 타! 이렇게 넥서스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복구하네요. 야 맞습니다. 박정 선수 그 앞마당 넥서스가 부서진 이후에 희망을 잃지 않고 그 셔틀 한 개 하이테플러가 대박을 터뜨리고 대박을 터뜨린 것 마찬가지로 위쪽에서 또 이득을 보면서 박정 선수 와 공군 에이스 살려내네요 다시. 네 보이틀렉 그 다음에 앉아서 기다리면서 또 젖죠 박정석이.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분명히 졌을 텐데 그 셔틀 하나 견제한 그 기회를 노려가지고 센터 쪽으로 병력 치고 나가가지고 밀어버리는 이 선택이 박정석의 승리를 만들었고요. 아 진짜 손찬웅 선수는 너무나 진짜 안타까운 패배입니다. 네 오히려 손 견제가 박정석의 셔틀 하나 견제에 더 많이 흔들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손찬웅 선수 뭐 캐논까지 건설하면서 수비라 할 생각은 지금 타이밍에는 셔틀 견제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막기만 하면 유리하겠다라고 생각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아 수비가 좀 굉장히 깔끔하지가 못했어요. 네, 네 손찬웅 선수가 진짜 통안의 패배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유리했는데 경기가 유리했는데 이렇게 뒤집혀버렸으니까 당연히 원통할 수밖에 없죠 손찬웅. 아, 그리고 지금 화승 큰일 났어요. 지금 SKT랑 KT 상대로 0대3으로 패배를 했거든요. 오늘까지 0대3 다음 단면 0대3만 3번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이제 정말 4세트 못 나올 수 있거든요. 아 이 셔틀 거의 뭐 막히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그렇죠. 웬만해서는 또 막히는 그림이 나와야 정상인데 너무 저 셔틀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찬우 선수가. 아, 그리고 드라군 한두 마리만 그냥 있었으면 충분히 방어 가능했었거든요. 아 그리고 지금 손찬우 선수가 한 가지 좀 실수한 부분이 여기서 하이템플러가 내려서 사이언스톤을 다 뿌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브가 이제 밑으로 내려온 것이고 박정 선수 같은 경우는 하이템플러 두 기 중에서 한 기만 마나를 쓰고 한 기가 마나를 아꼈어요. 그래서 이후에 손찬우 선수가 내려올 때 한 번 더 쓸 수 있는 마나를 이제 저축하게 되었죠. 네, 얘 하나 잡겠다고 병력전 한 100마리가 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드라군 한두 마리 정도만 있었으면 한두 마리 정도만 있었어도 됐습니다. 딱 여기에 너무 예,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센터 쪽으로 치고 나오는 병력을 체크를 못 해줬고 또 언덕을 장악 해서 당연히 언덕 쪽에서 싸우는 쪽이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마나 아꼈어요. 사이언스 막혔습니다. 네, 원래는 여기서 이제 셔틀로 시선을 끌고 위쪽에서 좀 위쪽 전투에서 좀 이득을 보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여기서 대박을 딱 터뜨리면서 손찬 선수가 흔들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박정 선수가 위쪽에서도 이 유리하게 사이언스톰을 잘 지을 수 있게 자리 차지를 잘 했고요. 또 하이템플로가 좀 일찌감치 나와 있었기 때문에 한 사이언스톰 두 방 정도는 한 마리 다 장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톰으로 이득을 챙기는데 여기서 질럿을 스톰이 다 녹였어요. 아 정말 여기서 박정 선수가 사이언스톰의 이득을 보지 못했다면 이후에 물량 차이에서도 좀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와 사이언스톰으로만 병력을 거의 한 분의 반 두 분의까지 잡아냈어요. 여기서도 원래는 손찬우 선수가 불리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병력이 박정석 선수보다 많았고 넓은 그 곳에서 싸웠으면 손찬우이 이겼을 거예요. 전투에서 완승을 거두게 되면 프로그 한 분의 정도 잡혀도 프라토스전은 유리한 것인데 좁은 그 언덕 입구에서 싸우다 보니까 병력 손해가 굉장히 컸던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화승 호주
아, 3대 0 두 번 전번에 최근 SK텔레콤 KT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오늘도 또 그것도 지금까지 만나면 다 이겨도 참 고마운 팀의 공군 상대로 어이구 이게 웬일입니까? 3대 0 상대는 지금 저부절단도 한동훈 선수이거든요. 박정 이딩병부터 장병까지 똘똘 뭉치고 있으니까 이제 제대로 긴장 좀 많이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 이 여름이 지금 테란이 저거 상대로 5연승 달리고 있어요. 한동훈 오늘 1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김병모 한동훈 진짜 12연패 0809 시즌 5라운드 8연패 0910 시즌 4연패 무려 12연패를 달리고 있고 공군 에이스 팬분들에게 최근에 거의 승리의 느낌을 드리지 못했던 공군이 오늘 홍진호의 28번째 생일 맞아서 그런지 아무튼 무지하게 힘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군의 적 화등 상대로 과연 3대빵 승리가 날 것인지 여러분 잠시 후에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